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죠. 6위부터 10위를 보시면 반도체주가 2개 포함되어 있습니다. 8위에 엔비디아가 있고요. 그리고 12위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있는데요. 이번 달 수익률을 보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주당 $100 초반대까지 내려갔다가도 다시 올라오면서 이달 초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같은 시기에 주가가 빠졌던 엔비디아의 주가 이달 초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$500 초반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다음 장을 보시면요. 탑5의 문을 닫은 건 이 시간에 처음 전해드리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. 바로 나이키입니다. 중국에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지만 이 특가 행사에 나이키 제품이 불티나게 팔렸다는 보도도 있고요. 미국 래퍼가 실제 사람의 혈액을 담은 사탄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하자 나이키 측이 소송을 진행한다는 외신도 있습니다. 그리고 2, 3위를 보시면 기술주가 좀 불안한 와중에도 대형 기술주에 대한 러브콜 끊이지 않고 있고요. 1위는 블록체인 관련주죠. 라이엇 블록체인이 차지를 했습니다. 올해 수익률만 벌써 300%가 넘습니다. 비트코인 가격도 확인해 보실까요? 비트코인이 약 보름 만에 다시 7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. 오늘 오전 5시 기준으로 7,028만 원대에서 거래가 됐는데요. 카드 업체 비자가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적용하려고 한다는 소식, 또 간편 결제 업체 페이팔도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. 국제유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. 수에즈 운하 통항이 재개되면서 이 투자자들의 시선 OPEC 플러스 회의로 옮겨갔는데요. WTI 1.6%가량 빠졌지만 그래도 배럴당 $60 선은 유지를 했고요. 브렌트유 현재 1.46%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. 원달러 환율은 오르면서 1133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잠시 후에는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와 함께 증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.